무르익은 대선 얘기,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논란을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선의로 한 거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됩. 이 말을 한 사람은 안희정 충남 지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의 잠룡들 일제히 포문을, 뭐 십자포화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 선두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연이어서 국가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면서 부정부패로 탐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안희정 지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정확하게 말했다. 분노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지도자로서의 분노라는 것은 그 단어 하나만 써도 많은 사람들이 피바람이 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근데 일반인의 분노하고요, 정치인의 분노는 좀 표현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요,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대표자,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속으로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분노가 끓더라도 밖으로 표출하는 거는 자제하고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게 공인이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의 말씀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속으로 분노를 느끼는 것과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걸 별개의 문제로 봤을 때 저는 뭐 안희정 지사 저거 가지고 저게 말해 별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선한 뜻을 가지고 했을 그렇죠. 거다.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이 선한 의지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엉망이 된거 아니냐. 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건데, 그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까지 직접 나서서 안희정 그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하다. 네. 안희정이 상당히 나를 위협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드러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저게 뭐그 문재인 전 대표에게 호재로만 작용하겠는가 하는 게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그래, 이렇게 되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의 발언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안희정은 안희정다워야 재인 산성, 문재인 산성이라는 표현이죠, 저게. 그걸 넘습니다. 솔직한 안희정이어야 안희정입니다. 자꾸 변명하면 문재인입니다. 참 대단한 화법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저 하나 번에서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후보를 같이 지금 그뭐 폄하는 아니고 비판을 한 건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지도자는 그런 분노, 광장의 분노를 그대로 갖고 표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이 얘기, 그 지도자로서의 분노는 많은 사람들이 피바람이 난다라는 정말 해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네. 정도까지 지도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나? 저는 좀 이번에 좀 새로운 시선으로 또 안희정 지사를 보게 됐습니다. 네. 보수층, 특히 중도 보수층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혹시 쇼인 아닌가? 그냥 뭐그 표를 위해서 잠시 자기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됐었는데, 외려 이 안희정 지사의 이 말이 네. 저는 외려 좀 그 중도 보수층에서는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는 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안희정 지사의 뭐 외연 확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우클릭이라고도 하고 중도주의 발언들이다 이렇게 한 것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1월 11일, 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 정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혁신 전략 계승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못다 잃었던 대연정,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그 다음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들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발언, 이른바 지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연정으로부터 선한 의지까지 이제 계속 이어진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의 원래 전력으로는 학생운동할 때 가장 과격했다고 하는 주사파라고 검찰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반미 청년의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랜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도 실용 노선, 중도 개혁 노선을 걷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충청남도가 처한 그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도지사는 되었지만 네. 도의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아무 도정을
여당의 협조 없이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네. 협치라고 하는 것들을 도정을 그 재선한 동안 아마 몸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신의 동업자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정치가 집권한 사람이 집권하지 않은 자를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으로서 그 윈윈하고 상생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얘기가 바로 현재 시대 정신인 여야를 뛰어넘어선 민생과 복지 문제, 국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필요한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과 부합되어 있기 때문이지 정치를 위한 득표로 활동을 한 거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 교수 말씀 중에 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막 십자포화를 날리고 하는 게 결국은 지지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정말 막 달라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모두 나타나는 33대 20.4가 있고 32.5 대 또 22 뭐 이렇게 어쨌든 한 사람은 30대 초반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다. 이 말이 이제 계속 저런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위 친문 예. 한 20만으로 추정되는 그 결사대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 그 한 구조적으로 경선에서 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가 나와도 힘들다. 이순신 장군이 나와도 힘들다. 세종대왕이 나오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 근데 안중근 저기 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저분이 좀. 그 네. 친문 결사대 20만 명. 뭐 그걸 사실이라고 치더라도요. 네. 저는요. 이 지금 국민 경선 있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 그 등록해서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2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인 2012년도에 그 등록한 게 108만 명인가? 108만에서 7만에서 8만. 네, 107만 8만 했는데 이게 한 두 배 정도 돼하고 2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숫자가 하여간 예. 5년 전에 등록된 한 100만 명 남짓이면은 20만 명의 친문 결사대의 위력을 그 재인산성을 안희정이 넘어서기 힘들다라고 하는 정두원 의원의 진단이 맞을 수 있지만 네. 그 표본이 100만을 넘어서 200만이 돼버리면요. 정말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그 전제를 좀 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글쎄 저는 조금 그 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아, 200만이 못 넘을 것 같다. 예, 예. 그런데 우선은 저부터 좀 경선 참여에 그 관심이 쏠리는 거 봐서는 네. 국민 안전 경선에 예, 국민 예. 안전 경선이니까 저는 좀 그 보편 아주 그 평균적인 유권자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수가 늘어나면 또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이 친문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더민주당 이 글쎄 그렇다 그러면은 더민주당이 외로 좀 괜찮은 당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보수 후보들이 안 보인다. 지지율도 낮고 뭐 여론 언론에도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는 가운데 이분 얘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권에서 유일하게 지지율이 10%를 넘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요즘 약간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지율이 15.3%에서 14.8%로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래 김정남 이런 건이 터지면서, 피살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보수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게 보수 유권자들로만 했을 때는 황교안 그 대행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을 텐데 네.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행의 공동 책임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탄핵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국 내에서 구제역의 조기 수습에 대한 실패 문제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사건 등 안보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조금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안정 희구 심리가 많이 작동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 출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저렇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걸로 반영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렇다면 이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본인은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짚은 그런 얘기인데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법으로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겠죠. 김무성 전 대표 잘 아시잖아요. 예. 다시 나올까요? 아,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네. 바른정당이 지금 워낙 당 지지율도 가라앉고 후보 지지율도 뜨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고육지책으로 김무성 전 대표 이제 재등판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요 바른정당에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요 네. 이건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하면요 엄청나게 험난한 길입니다. 이 풍찬 노숙을 그 각오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결기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좀 나가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뭐 누구는 뭐 같이 그 당에 오겠다 했는데 안 오고 뭐 또 뭐 보수 후보끼리 단일화 하자 말자 뭐 그다음에 정책도 오락가락 이렇게 초반에 결기를 가지고 굉장히 선명한 노선을 걸어가도 굉장히 그 가시밭길인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지금 이게 그 여러 가지 그걸 좀 계기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보입니다. 자, 부동의 1위 후보로 지금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너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좀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 주간 문재인이란 동영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한 편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29. 생때 같은 청년의 빈소였습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 현장에 투입돼서 구조활동을 하다 불어난 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소방인력의 부족을 방치한 정부입니다. 저 문재인 상식과 원칙에 따라 약속드립니다. 소방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처우는 가장 열악합니다. 오죽하면 벌거벗은 영웅 이라고 합니다. 여섯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편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정치 예능화라는 얘기도 있고 좀 뭐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정치 예능화 프렌즈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비판적인 생각인데요. 뭐냐면 프렌즈 친숙하고 쉽게 프렌드하고 이지를 합성한 말인데 정치가 그러면 엄숙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려워야 되는 것인가 골치 아픈 것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 국민들을 제외 일반 국민들은 오지 말고 정치 전문가들 정치 소위 말하는 정치꾼들만 모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엄숙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앞으로 대선에 있어서 지역주의 문제라든가 연고라든가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정책 선거가 좀 돼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정책을 쉽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쉽게 전달되어 한다면 정치 후보에 대한 변별력도 높아지고 정책 선거도 되기 때문에 저는 저런 그 뭐 쉽고 친절한 동영상 그런 전략들은 유권자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은 또 정치 광고, 저게 네. 뭐 아주 그냥 대단하잖아요? 예, 정치 광고 때문에 거의 그, 저기, 선거 자금의 대부분을 그, 몰아붙고, 쏟아붓는 게 이제 정치 광고인데 정치 광고도 보면 미국도 역시 막판에 가면요. 상대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처음에는 정책 광고 하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 저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특히 어려운 문제도 좀 쉽게 얘기하고 긴 얘기도 짧게 해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건 좋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저런 거 하면은 이제 뭐 토론 같은 거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광고도 물론 좋지만 정치라는 게 또 논쟁이 있어야 되니까 광장도 좋고 토론도 좋고 피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의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